자, 이렇게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오늘 역시 이 와이라노의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난리였던 카카오의 주가 오늘 일단은 지금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뭐 사실은 주말 사이에 사실 카카오 관련된 이슈가 너무 큰 게 있었어서 네. 사실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장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좀 만회를 하고 뭐 만회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좀 줄었습니다. 예,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매매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 장 초반에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정 부분은 좀 만회를 했지만 뭐 그래도 사실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카카오 사태가 사실 그 앞전에 사실 카카오 뭐 경영진 이슈라든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상황에서 악재가 더 덮친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이탈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카카오도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 계열사 중에서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심리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서 카카오가 사실 좀 이번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에 대한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좀 불안해서 막히실 수 있겠어요. 정지되면 돈을 못 뽑으면. 네, 사실은 네.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쵸. 주중이었거나 뭐 사실 좀 그랬다면 좀 더 타격의 피해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 오늘 이제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오늘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이제 급락 상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뭐 이런 같은 흐름 속에서 동조해서 팔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사실은 뭐 이미 이제 팔 수 있는 시기 자체를 좀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반등 오늘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만약에 더 깊어졌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다른 계열사 종목들도 일단 조금씩은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은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이제 시장이 만약에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조금은 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비중을 줄이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카카오는 버텨보자. 단기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좋은 흐름 큰 반등이 나오면서 뭔가 좀 분위기 바뀌는가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바로 또 이런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일단은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6%대 하락으로 하락은 약간 줄었으니까 요 반등할 때 어쨌든 뭔가 좀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카카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도 최근에 좋았는데 좋은 네. 흐름을 나타내다가 어쨌든 많이 오른 것들이 오늘 또 떨어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뭐 한미글로벌 뭐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관련주로 지금 워낙에 좀 상승폭이 좋았죠, 좀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급락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이번 뭐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뭐 이야기는 뭐 실제적으로 지금 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방안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무산됐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숨 고르게 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뭐 지난 높은 가격에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뭐 그래도 지금 아직은 좀 수익권인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기대치가 워낙에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뭐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이어진다거나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가져가기에는 지금 테마 성격으로 지금 일단은 좀 분위기는 좀 꺾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다시 또 이제 분위기 자체가 돌아선다라면은 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변동폭을 너무 많이 변동성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같이 이제 매크로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변동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베팅을 하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좀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지금 오늘 좀 급락 장세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좀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네. 다시 또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들어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멘텀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글로벌 저희가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좀 도망가야 된다라고 치면은 손절 라인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지금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22% 25,000원이 깨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25,000원 선 물론 다행히 지금은 이제 장 초반 하락세보다는 지금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만은 25,000원 선으로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재진입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주말 사이에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가 이 우리나라를 그냥 패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혜성DS입니다. 혜성DS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혜성DS는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혜성D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실은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혜성D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은 그래도 이제 매수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좀 내렸지만 낮췄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거의 뭐 한 40-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리포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네. 실적이 좋을 예정인데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 매출액이 2,200억 원, 영업이익은 570억 원 정도로 분기 최고 실적 실적을 좀 달성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고 시장에서 목표 주가가 좀 사실은 좀 내려왔지만 네. 그래도 이제 목표가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꽤 높은 상태거든요. 지금 주가 대비해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인데 네. 지금 목표가가 한 8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도 그렇죠. 좀 있는데. 일단은 3분기에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고 매출액도 차상 최대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피크아웃이 그럼 더 우선이냐 아니면은 지금 실적과 앞으로의 좀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피크아웃 모든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2분기에 이제 피크아웃을 통해서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히려 좀 과도하게 좀 빠져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PER이 4.8배 정도로 네. 많이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뭐 사실은 지금 뭐 전방 산업 자체가 워낙에 좀 IT 쪽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지만 이 차량용 쪽에 대한 또 사업 부분은 다시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받쳐줘야 이것도 같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손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버티면서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성대에서는 조금 더 버텨보자. 시장의 평가들이 뭐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해성대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해성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좀 목표가 자체를 그렇게 높게 잡아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한 5만 5천 원 선, 5만 5천 원 선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최근 한 2, 3주간 낙폭이 가장 과대했던 네. 수준이 이제 5만 5천 원 선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고 물론 증권사 목표가랑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목표 주가에 대한 어떤 시기를 그 기간을 얼마를 잡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로는 5만 5천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성 DS까지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으로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요. 손절라인 3만 7천 원 드렸으니까요. 해성 DS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카카오와 한미글로벌 그리고 해성 DS까지 전략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W인베스트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팀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